자, 저 깔끔하게 싹다 지웠고요. 자, NGINX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커 인스펙트. 요거를 레스로 한번 볼게요. 큐.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도커 인스펙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커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놈만 딱 집어가지고 걔 정보를 그냥 아예 자세히 보고 싶다. 네, 그게 그건데 도커 인스펙트를 그냥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휠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아, 게이트웨이가 이거구나, 뭐 이거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레스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키 위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봐도 되고, 컨트롤 C, Q 눌러서 나가고, 그 다음에 F그랩에서 IP 어드레스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172라는 건 대충 알기 때문에 172로 검색을 하셔도 대충 나오죠. 이렇게 여태까지 명령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IP를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UR을 통해서 172.17.0.15 접속을 하면은 잘 되겠죠. 네, 잘 돼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는 안 되죠. 바깥쪽에서 172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는 도커 스탑 엔진엑스 1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도커 스탑 하면 어떻게 돼요? 클리어한 다음 도커 스탑 하면은 꺼지죠? 자, 도커 PS. 원래 근데 도커 스탑 하면은 이게 컨테이너가 삭제되진 않아요. 남아있는데, 도커 스탑 한 것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된 건 뭐다? 우리가 애초에 띄울 때 요걸, 요 옵션을 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띄워볼게요. 자, 요거는 외부 포트고 이거는 내부 포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접속이 잘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윈도우죠. 여기는 뭐예요? 리눅스죠. 혹은 여기 이러면 맥이겠죠, 맥.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리눅스를 호스트 OS로 쓰시는 없죠? 분은. 자, 여기가 이제 도커. 도커 세 개인데. 자, 여러분이 그냥 띄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우면은, 어디 갔냐? 이렇게 띄우는 건, 요거는 뭐냐면은, 야, 81번으로 들어온 거를 내쪽 80으로 넣어줘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81번, 80. 자, 여기도 여러분 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포트가 있습니다. 이건 운영체제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포트들이 있어요. 도커 안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있으면 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예요. 요게 81번이라 해볼게요. 81번이에요. 81번이고, 자, 요 녀석이 80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호스트 OS, 도커 호스트가 뭐예요? 도커의 호스트는 얘죠.
그쵸? 얘 호스트는 얘고. 네, 도커 호스트 바깥쪽에 있는 여기 81번 포트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느 쪽으로 인식해라? 내 쪽으로. 네. 내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80 포트로 보내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한명 있고요. 사람이 한명 있고, 사람이 한명 있어요. 자, 얘가 어떤 이렇게 이제 통을 가지고 있고요. 통에는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 구멍. 그냥 요 상태에서 요 통로를 자동으로 이어버린 겁니다. 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바깥쪽에서요. 바깥쪽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동적으로 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처리가 되면은 응답을 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응답을 줄땐 참고로 요걸 쓰지 않아요. 이건 전송용이고,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거는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방법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윈도우스잖아요. 윈도우는 사실 어디까지 접속 가능해요? 리눅스까지 접속이 가능하죠. 그런데 리눅스 안에 있는 요 녀석은 또 독립적인 세계라서 우리가 원래 한 번에 접속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 포트 포워딩이 일종의 개구멍입니다. 네.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여기 요 수준의 81번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접속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누구 IP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거 리눅스의 IP입니다. 리눅스 OS의 IP예요. 전혀 도커 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이렇게 했죠? 해당 도커 컨테이너를 띄울 때, 도커 컨테이너 띄울 때, 도커 호스트, 도커 컨테이너를 이렇게 해놨죠. 도커 호스트의 81번 포트를 도커 컨테이너의 80으로 연결한다 라고 룰을 하나 맺어놨잖아요. 그럼 얘가 띄워질 때, 네, 이런 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도커 호스트가 리눅스죠? 예, 리눅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커 호스트한테 81번 보내면은, 네, 요거에 의해서, 네,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윈도우는 어디밖에 접속을 못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접속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만든 가상환경이고, 가상환경에서 또 가상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애초에 얘를 만들어 놓을 때, 개구멍을 이렇게 설계해 놨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 가고 싶은 것은 여긴데,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갈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요청이 왔으면은 응답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을 할땐 다른 포트를 사용합니다.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트를 쓰는지 알건 없어요.